글로벌 은행권 위기가 퍼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따르면 어제 1kg짜리 금의 1g당 가격은 83,490원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르는 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전 세계 은행권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파트값을 올리려고 허위로 계약한 뒤 해지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108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고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또 계약금을 지급하고 반환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매매 계약 없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 KTX의 신규 고속열차 입찰자로 선정됐습니다. 7천억 원 규모인 이번 입찰은 17년 만에 경쟁 입찰로 진행됐지만 현대로템이 입찰을 따내면서 독주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기술 점수에서 현대로템은 89.81점을 획득했고 현대로템에 도전한 중견업체 우진산전은 8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과 내일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이달 내로 낙찰자를 결정한 뒤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SBS 주인아입니다.